지방부터 바꿔봐요. 의사 지방 바꾸겠어요? 택도 전하지 말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과연 어머님들이 행복할까? 우리나라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계시는 멀리도 갈 거 없어요. 오늘 봐주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구할 독립군입니다. 이 서로를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세상을 구할 위인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나의 존재 가치로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내 가정과 그 다음에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철학치유, 인성치유 상담학회 한 분인가 하면 한 20년 전부터 독일 쪽에서 이제는 철학 인간의 본성 쪽으로 갑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인간의 본성이 급속도로 행복해지는 쪽으로, 그 자리에서 행복이 나타나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뭐 몇천 년, 만 년 전에부터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조의 이념이 뭐예요? 홍익. 그렇지, 홍익은 누구예요? 이야, 어느 분이 이야기했어요? 이야, 오늘 생긴 드럭까지 왔는데. 우리는 홍익인간이라 위대한 우리의 중심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홍익인간하면 뭐, 홍익하면 뭐 생각나요? 기차칸에 그 계란 팔고. 야, 우리의 국조 이념이 이거 계란 팔고 뭐 콜라 팔고 뭐 이런 걸 넣으면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가요? 미래 시대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끝이 나고 유물론 유신된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나의 사상 가치가 세상을 밝히는 들어가 있다. 배우가 배우를 떠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뭐 배우는데 뭐 깍두기 쓰는데 몇 센치 필요해요? 대충 쓰면 되잖아요. 남편하고 싸우는데 싸움이 기술 필요해요? 본능적으로 싸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아, 오늘 그 컴퓨터에 전 휴대폰에 팟캐스트 팟빵을 꼭 치우세요. 팟빵. 거기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치면 제 방송이 나올게요. 우리 지부장님, 이현수 지부장님하고도 같이 방송했었는데 요거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곧 파주에도 그 파주 시민을 위한 그 인터넷 방송을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지부장님, 이현수 지부장님하고 윤희 지부장님 해서 동네 아줌마들 와서 이야기, 내 행복 이야기 할 거예요. 채소 파는 사람은 채소 팔면서 행복했던 거,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우면서 행복했던 거, 또 그렇게 있잖아요. 또 싸우고 나면 또 마음이 확 풀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다양한 행복론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곧 이제 여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갈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게 충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했는 것 중에 있고요. 책은 저 다음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내일이 책이 한 개 더 나오네요. 일곱 번째 책이 나와요. 곧 있으면 난 그거 올해가 한 두세 번 더 쓸 거고요. 쭉 빼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개발했는 프로그램이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건데, 대한민국 도덕성 회복운동하고 소상공인, 여기도 그 조그마한 사업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장사라든지 장사 잘 돼요? 돈 벌려고 차렸죠? 돈 벌려고 차렸대. 요거 가기 전에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게 또 아니잖아 살아보면. 내가 정말로 내가 그 내 우리 상가 주인이 정말 불쌍해가지고 월세 갖다 바치려고 우리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차리고 보면 이것도 내 마음 같지 않아? 예,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여기 오늘 이야기 할 건데,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정부 여당은 그 여당은 폐쇄형인가 하면 대기업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기업 노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소상공인 누가 돌봐? 아무도 돌보지 않아. 우리를 이게 저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착취한다고. 솔직히 말로 우리끼리 갑시다. 빠는 그런게 반대꺼 사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깨어있어야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으로 깨어있어야 내가 사는 거 우리나라가 사는 게, 사실 80% 이상이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우리를 어떤 누구나 하나 손 내밀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그 앱이 벌써 무료 출시되는 게 있고 책이 나온 거 동시에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저 멋지게 살죠? 자, 눈을 맞췄으니까 저는 좀 정말 집요해요. 눈 한번 맞춘 사람이 행복할 때까지 놔주질 않아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발 그만 오세요. 나 너무 행복해.
거야. 네, 여러분들이 다 진짜 오늘 한 시간 맞던 소통하면서 정말로 나의 행복,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때까지 오늘 몇 단처럼 열어드릴 겁니다. 요거 제가 쓰는 책들이네요. 요 세 번째 책은 위대한 생명이라고 우리나라 자살 예방이나 그 인성 심리하는 분들이 그 석박사나 그 단체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에 관한 책이 없답니다. 교재가. 그래서 저한테 교재를 써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살 예방 책을 보니까 책 다 봤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자살을 더 만들어내.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이혼율 높아진다. 취직하기 힘들다. 뭐하기 힘들다. 뭐하고, OECD 몇이다, 몇이다. 좋은 것만 쭉 나열해 놨잖아. 계속 더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쓴 위대한 생명의 책에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위대하다.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첫째는 바로 너가 있다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썼는 지 3개월 만에 완판 됐습니다. 완판. 지금 중국으로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하니까 훌륭한 걸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저게 중국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강의를 우리 지구상님들 저한테 교육을 18강, 뭐 30몇, 30몇씩 다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걸 덮고, 물론 그제도 훌륭했지만, 지금 저하고 뭔가 하면 대한민국 행복나라 만들기. 멋지지 않나? 우리 지구상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지구상님, 얘 잠깐 해보잖아. 저, 네? 북한서 오셨는데. 탈북자인데요. 우리나라 와보니까 안 행복하더래. 저분이 뭘 하나 하면, 대한민국을 웃게 만들겠다. 그래서 웃음 치료하시고요. 저하고 대한민국 행복 만들고 보러버리고 도망계신 분입니다. 저분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예, 불과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 너무 웃지 않더라. 웃게 만들겠다. 찾다 저하고 만나서 대한민국 행복 만들기 프로그램에 저하고 같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나올 때 박수 쳤죠. 우리 평생 앉아서 박수만 쳐. 이제 노래 하지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인터뷰 오면 하, 선생님 어떡하다 그렇게 훌륭해 됐어요. 너도 하는데. 너도 훌륭해. 이렇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돼. 언제까지 우리 고등학교 때 누구야? 저희들 이성철이. 그런 사람만 박수 쳐야지. 지금 나이 50대에서도 박수 쳐도 안 되잖아. 나이 40, 50 돼서 박수 칠 때는 딱 하나 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딱 돌아오면 여보 훌륭해 박수 쳐줘야지 돼. 남자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녁 먹고 술 먹어야지. 호포집 가야지. 노래방 가야지. 어때쯤 지내 맛이야. 그걸 피해서 돌아오기만 돌아도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그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그걸 박수 안 쳐줘. 이 인간이 지금 뭐하는 거야. 우리 그런 사람 안 돼! 박수 딴 데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아, 와, 내 가족에 투자를 해야지 박수라는 거는. 그게 다 같은 사람 쳐도 돼. 그래서 저 중국에서, 중국 여행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한대. 부부가 너무 힘들어진대. 근데 여기 태어나신 거를, 아, 남자분들. 한국 태어나신 거,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들 아니시죠? 아니죠. 제가 누군가. 정말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요새 중국에서 그 여성분들이 저한테 상담 및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요. 심리 상담 여행 프로그램. 근데 어떤 게 그 부부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남자들이 그 사람이 그 설문지 올리고 보니까 아내한테 맞고 살아요. 중국에 여자가 그 아내를 그 남편을 팬대. 여자분들 중국 이민 보내드릴까요? 남편 한번 패버리게.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갈 거고요. 1분 꾸지랑은 오늘 강의 안 끝내. 요거는 이제 갈게요. 아, 요거는 제가 강의 다닐 때 한 거고요. 자, 행복한 세상 만들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선물을 드리고, 오늘 제가 선물을 세 가지 드릴 거예요. 네 가지. 몇 분은 다섯 건 가지 않나? 어쨌거나 네. 제가 마음 내키면 한 분만 드릴 거고요. 네. 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 책을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정말로 필독스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마지막 줌에 드릴 건데 그거를 따라하시면 평생 행복하게. 정말로 나는 나의 머릿속에는 불행이라는 단어는 오지 않게 살게끔 제가 해드릴 겁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나요? 아까요, 제가 30대 그 명지대에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때 만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제가 그 감사 노트북인가 하고 제가 감사 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개 도시가 들어가고 하거든요. 다 주셔야죠. 우리 지부장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또 하나 선물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다 드리려고. 여러 개 됐어요. 네. 야 이거 제가요 쑥스러워가지고 집에서 몇 번 눈썹을 봤잖아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 태어났잖아요. 사랑만 하기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걸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행복하기만 해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근데 우리는 뭐요? 아 이거 물어보고 갈게요. 아 정말 행복한 사람. 아침에 눈만 뜨면 입이 아 우리 눈 깜빡까요? 입이 뻑뻑뻑뻑한다 이 막 입이 안 나오는 미칠 것 같다. 사람 들어보세요. 이게 점점 뿌리잖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어 지부장님 행복한데 손 들었는데 금방. 또 한 분은 그러면 내가 눈만 뜨면 경상도 말로 쏘가지고 올라오라. 화가 불러지마더라. 그럼 두 사람 들어보실래요?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니까 인간은 원래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늦게 오신 분들 저 한 번 맞추실까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생명사랑운동본부가 하는 일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하면 참 어렵죠. 우리나라는 그 경제협약운동은 요 시계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맞춰야 되나를 모르겠다. 이 시계가 좋나요? 타이밍을 쉬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하나를 하면 저는 하루 8시간씩도 가요. 그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저는 축하니까 이게 주체가 안 돼. 그 시계가 있어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시계가 보면 제가 막 그 보여가지고 지금도 보였잖아.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유사일에 경제 회복도 많이 해봤어요. 뭐 근무기다 해봤죠. 근무 나팔하고 그다음에 뭐 국채보상운동도 해보고 한 번도 못 해보지 뭐가 있을까. 도덕성 회복운도 안 해봤죠. 이게 우리나라가 늘어나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바른 삶을 가지고 나의 행복으로 이 사회를 도덕성 회복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 드리네요. 자 오늘 한 시간은 내가 행복하겠다. 자신과의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이, 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남편의 소통. 요거는 인간이 해요. 남편 행복하게 하는 거는 밥 자르는 거는 뭐예요? 물도 잘 갖다 돌라고 하는 거지 사실. 그래지 그래. 그러잖아. 지금 요 칼날이 여기 올라도 요거 하고 싶어도 그래도 붙어 사는 게 이익이니까 붙어 살잖아 지금. 자 여기까지만 한다 쳐. 근데 가정이 한 테두리 넘어서면 사회잖아요. 사회와 소통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해요? 안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가는 거는 뭔가하면 힐링 소사이어티. 이 사회를 어떻게 힐링할 것까지 여러분들 방점을 찍으셔야 내 삶이 완성이 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렇게 쭉 한 시간 반 동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정말 배워야 되는 오늘 교육에 아동 교육에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가는데 내 가정이나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육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정말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 못 배웠을까? 인간 본성에 관한 과목.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못 가르쳐줘요. 도덕과 윤리에서 가르쳐줘야지 되죠. 근데 도덕 윤리는 어떻게 가요? 우리 시험 위주로 가고 지식 위주로 가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 선생님 만나면 인사 잘한다. 시집가서 시어른한테 잘한다. 동그란 X 다치죠. 잘해요. 지금 치고잖아, 몰라하잖아.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내가 애를 데리고 백화점 같은 깨끗한 데 갔어. 우리 길을 가는데 좀 휴지가 있으면 주워서 버린다. 오, X 다 치죠? 다 O 치죠? 그래서 우리 애가 휴지를 하나 주워왔어.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이 새끼 어디 갔다 버리려고 주웠니? 이 새끼 지금 이걸 어디 갔다 버리려고 주웠니? 이 새끼 빨리 갖다 버려.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 요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할게요. 또 하나,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 의문이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잘하고 싶었지? 이게 요구와 포도가 되는 거야. 다 벌려, 다 벌려. 아무래도 이거 못 잡는 게 기가 안 잡아가지고. 행복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뭐가 행복이에요? 통장에 돈 한 5억 있으면 좋겠고, 뭐 집 한 칸 있으면 좋겠고, 남편 직장 한 70살까지 생기면 좋겠고.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도 막 덮고 앉아가지고 뭐 동창 하나 댕기고 뭐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 자식들 뭐 그렇게 뭐자 건강하고 진짜 안 가면 좋겠다. 요거 몇 분 하나 했어? 지금 몇 분 했어? 여기 도달하지 못할 현실과 타협하는 행복에 가 있잖아요. 돈 많다고 많이 행복할까? 돈이 많을 거 없죠. 근데 돈 많아서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 안 되는 사람 많았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공 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 그렇게 알려고 길을 써도 이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로 아이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공부 때문에 싸우죠. 근데 우리나라 정말 웃기는 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유수한 교육학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많이 하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감화가 걸리고 상위 20% 아이 외에는 뭐예요? 다 인격인가 취급을 받잖아.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엄마도 나를 싫어해요. 하늘 같은 엄마도 나를 공부 잘 싫어하잖아. 선생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밑으로 들어가니까 뭐 인격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올바른 선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방에 손수건 좀 주실래요? 여러분을 보니까 감격해서 눈물도 나고 지금.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요청에 들어가 있어요. 6개월 만에 고상 과정이 다 끝납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시험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또 하나 오늘도 공부할게요. 애 꾸짖는 방법. 애 꾸짖는 방법 엄마한테 배운 사람. 아니 학교에서 배운 사람. 지금 애를 어떻게 꾸짖어요? 아 이거 박수로 소중합니다. 야 소중합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누구야? 엄마한테 배우더라고.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대로 나 그대로 남편한테 해요 안 해요? 그렇지. 나도 뭘 볼 때마다 누가 보여 지금 내 얼굴에서. 엄마가 뭐 이런 거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다. 지금 가정폭력 난리가 나죠? 해법이 있어요? 없잖아.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지금은 뭐 나이 좀 쓰신 분도 있거든요. 며칠 전에 강의 갔던 데는 그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갔었거든요. 내가 뭘 물어봤나 하면 아이를 한 번도 맞지 않고 큰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그때 한 300명 중에 두 명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좋습니다. 한 번도 안 때려본 사람 하니까 손 한 번도 안 들어. 이 손 안 들어도 되겠죠? 제가 굳이 저런 도시 우리 고향 같은 저런 도시 와서 그 손 안 들어도 제가 미루어 진짜합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야. 이거는 터부시 대해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무도 손을 밀지 못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지침은 없다. 우리나라 교육학자들 너무나 미워요. 정말 미운 것이 제가 제 아이 태어날 무렵에 큰애 태어날 무렵에 한 2주 전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왜 잠이 안 오나 하면 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어떤 아버지가 되지? 내가 아이 기저귀, 우리는 그때는 기저귀 우리 어머니나 여동생들, 고모들이 다 만들잖아요. 기저귀 다 또 베개 있어. 이거 뭐죠? 베네적으로 하고 이걸 다 떠서 만들어져요. 좋아요 나는. 이렇게 쌓아가지고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한 2주가 되니까 이 아이를 내가 눈을, 그 태어나는 아이 눈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나 아버지들 준비됐을까? 어떤 세상관으로, 어떤 인생관으로 이 아이한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해야 될 자신이 없어.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아야라고 해야 될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분 있을까요? 지금 보면 그때 애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로 밤 이틀 동안을 2주 동안을 제 처가 아동학을 전공했길래 몬테소리로 비아제 이런 데가 다 읽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애 태어난 무렵에 제가 제 처한테 했던 게 몇 마디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인데 여보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다. 자,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살다 보면 싸울 건데, 싸울 수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싸움의 기술이 달라져야 된다. 뭐 그때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 뭐 좌우 제치하는 나이가 8살에 낳지 않나요? 이게 애긋잖아. 잘 그래요. 어쨌거나 간에 정생을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왜 뭐 어떻게 할 거야 하길래 우리 싸우되 그날 일로 눈을 마주치고 존댓말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일로 존댓말로 눈을 마주치고 싸우자. 그날 일로 뭐가지고 우리 싸우다 보면 옛날 이야기 나와 안 나와요? 올 추석에 어디 아 작년 추석에 갈 때 당신 뭐 했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했는데 안 했는지도 몰라. 남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야. 여자들은 공간 감각이잖아. 잘 없어요. 차수차할 때 보면 내가 좀 고개 빼밀어가지고 야 된다 안 된다 맞아 내리서 오고 하는 거. 남자는 한 판만 싹 들어가잖아. 남자들은 공간 감각이 뛰어나. 이렇게 결론을 지러 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뭐 여자들이 오늘 뭐 싸웠어요 하면 뭐 하고 그 불평하면 뭐 아 오늘 오늘 가서 뭐 그 여자는 내심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분위기 있는데 가서 밥 한 잔을 먹자 아니면 뭐 와인 한 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날 일로 싸우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너 집에서 그걸 배웠니? 나한테 여기 목에 막 걸리죠. 지금 남편한테 수백 번도 더 했죠. 요거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애써 눌러 참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저희는 부부는 그렇게 싸웠어요. 내 차가 내일 막 생겨나서 요거 이야기 좀 해요. 돌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딱 보고 요거 아직 싸울 준비 안 됐어요. 하면 내 차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생겨나는데 뭐 하느냐고 지금. 아니요 조금 이따 오세요. 그래서 눈을 보고 싸웠거든요. 거기 1분까지 하고 발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애를 여보 우리 애를 헤어지는 연습을 합시다. 아이와 적을 끊는 연습이 안 되면 우리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나이가 50이 60이 돼도 아이 옆에 붙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정자 난자가 당신과 내 몸에서 드러나서 당신 몸에 인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 몸에서 10달 있다가 애가 나오면 그때 또 헤어지는 연습을 하고 우리 집 유치원 갈 때마다 단계를 끊어주고 우리 헤어지는 연습을 합시다. 그래야 아이가 바로 큽니다. 그 이전에 아이를 정말로 종적으로 보지 말고 행적인 친구 관계로 봅시다. 인격체로 이야기를 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중학교 갈 때 서서히 독립을 시키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딱 들어갈 무렵에 제가 불러앉혀 놓고 얘야 이제 너는 세상을 맞춰보는 준비를 하거라. 그 다음에 너의 사상 가치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갈지를 보라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난 뒤에 제 아이 둘째는 큰애도 여식이 이야기했지만 둘째 모시네 그 고등학교 그 졸업하는 날 하루 전날 졸업만 술 못 만들더라고 하루 전날. 그 술이 뭐라 그래 좋은지 그 뭐하는 건가 몰라. 저는 학교 고1 때부터 먹었어요. 빨리 먹으니까 막 빨리 끊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룹사원들 기타 치고 그랬잖아요. 그 여사는 인기 좋았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어머니 아버지 특혜하셔야 돼요. 아이 불러앉혀놓고 내가 선물을 세 가지를 줬어요. 돈을 100만원을 주면서 얘야 내가 나한테 주는 돈은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교육했으니까 대학 들어가면 학비하고 생활비 중에 두 개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럼 아이가 내게 학비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생활비는 네가 벌었어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얘가 조금 있으니까 지가 장학금으로 다 해결을 해요. 절대적인 돈을 주지 않아. 만원을 줘도 얘는 한송에서 죽습니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내가 못 보면 집에 많은 군대 갔다 돈 좀 쓰잖아요. 한 1, 2만 맞아도 항성을 해요. 지가 벌어서 써야 될 걸 내가 줬으니까 그렇게 감사해 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콘돔을 사줬어요. 아이한테 얘야 정말로 너희가 이제는 성인이니까 성관계 할 수 있다. 요즘은 뭐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너의 영혼이 뚫림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사용하거라. 그렇지 않는다면 네 삶이 피폐해질 거다. 지금의 성 문제가 네가 성에 관한 그 정말 아름다움이 네가 잘못 선택한다면 네 인생 피폐해질 거다. 너만 피폐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아이한테 정말로 가슴에 먼지가 난 만큼에 너는 잘못한 게 될 거다니까 이런 걸 귀가 뻘개지더라고. 그러면 한 번만 하나 찾았어요.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져라. 6개월 정도 있다가 8개월 정도 있다가 그 애를 불렀어요. 야 너 콘돔 썼니 하니까 아빠 어디 갔다 쓰라고. 아빠는 없어! 물어봤어 이 새끼야! 그 없다는 건 제가 칭찬해야 되는지 뭐 안 해야 되는지 야 새끼
30분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성을 얼마나 모를까?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그때그때마다 끊어줘야 되네요. 그때가 정을 그렇지 않으면 대학도 이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아침마다 전화해서 깨워줘야 되죠. 그 애인들을 보면 그 너 집에 뭐하니 뭐 돈이 있느니 없느니 다 따지죠. 직장 가면 뭐 그 회사 좋느니 안 좋느니 따지고, 결혼하면 괜히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거 싸움 시키고, 또 뭐라 하면 야 그래 요새 이혼 한번 한다고 문제가 생기냐 했고, 이혼 참 요새는 부부의 문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양가 어른들이 이혼 시킵니다.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렇죠. 요새같이 좋은 세상에 애인 하나 만들면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가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혼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고 행복을 빌어줄 때 이혼이 준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 가슴에 정말로 못이 나를 찌르게 되는 거거든요. 평생 행복하게 못 가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혼시키죠. 애는 가서 애가 주죠.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 다 상관만 합니다 지금. 이거를 오늘 전화하고 다 끊어내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재밌을 것 같죠? 자, 이제 1분 구절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경영의 목표. 가정경영의 목표. 어떤 목표가 있어요? 내 아이 낳았을 때, 아니면 내가 결혼했을 때, 내 남편을, 이 남편을 만나서, 되게 저, 뭐 주부님이시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겠다. 어떤, 정말로 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가정경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까지 안 가도 돼. 내 애 나올 때, 자, 애부터 날 모르게 태어나기 전에 우리 택배 열심히 하죠. 생전 덕도 안 하는 비만기 4개, 돈밖에 몰라요. 뭐 드로잉 메나이 몇 개밖에 모르지. 벽에다가 막 사진 착 장동건. 저는 제 차가 장동건을 붙여놓을 때 좀 삐졌어요. 저 뭐 잘생겼다 여자가 3명이 그때 두면 3명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내 마누라, 우리 딸내. 그럼 그것만도 딱 되거든. 사실 감당이 안 되는데 장동건이. 근데 우리 그 조카애가, 여자 조카애가 우리 누나였네. 얘는 얼굴을 올 소리 했어요. 뭘 견들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안과에 가니까, 안경점에 콘택트 렌즈 하려고 가니까, 그 안경사 하시는 분이, 내가 안경점 열고 유지껏 뭐 몇십 년 되었는데 콘택트 렌즈가 눈에 안 들어가면 네가 쳐봤다 하네.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앞에 뒤템에 다 세웠거든요. 얘가 지금도 나한테 하는 얘기야. 삼촌 나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거 하나 있어. 뭐 성경수술. 근데 얘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누굴 닮아지요? 애프터 비포 어른을 닮을까? 그래갖고 우리 야 이거 나하고 똑같아. 삼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하나도 안 닮고 시댁이 다 닮았다니까. 시아버지 자기 닮았다고 좋아해. 얘가 그 정도 했나면 시집 가기 전에 한 번도 이제 손을 보려고 그 하자 수리 이제 하려고 왔어요. 성경에 가서 선생님 좀 눈 좀 더 튀어주세요 하니까 성경에서 고마 됐다 그냥 살아라 선생님 더 해주세요 하니까 내 실력은 안 된다. 그러고는 애프터 비포 사진 보여줄 게 옛날 거 사진 보여주는 거야. 보니까 얘가 이거 내 얼굴 아니야. 가정 경영 프로그램이 없으면요 내 가정에 어떠한 사상 추구받을 만하지 않아요. 적당히 남의 것 못 받으려고 하고요. 그 어떤 나를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의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경우요. 자, 아이 키우는데 가정경영, 학교 보내는 거 외에 가정경영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죠. 어떻게 키울까 모르죠. 아이 꿈이 뭔지. 우리 고향에 보면 그 우리 외삼촌 동생, 우리 외삼촌 아들, 얘는 중학교 때 중퇴를 했습니다. 이거 중국, 완전 반깡패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몇 살 때 그렇게 사고 쳐대면 형님 기억 나오는 맘 잡았어 하더라고. 보니까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뒤에 개통을 짓고 왔어. 개 두 마리 사가지고 기억 나오면 되게 개장시 할 거야. 우리 경상도는 국수 안 믿어. 국시 이러면 장사도 못해. 장시 이러면 개장시 할 거야. 야 너 뭐 우리 해서 되겠나 하니까 형 내 말 들어봐 하면서 막 그리는 거야. 두 마리를 교배를 시키고 임신하고 몇 달 있다가 새끼 놓고 몇 달 있다 젖을 떼고 내다 팔고 내가 농장을 차리고 와 꿈을 꾸거든요. 얘가 김천서 유명한 보신탕집을 두 개 합니다. 꿈을 이뤘어요. 김천서 1등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나 하면 개 키우는데도 언제 젖을 떼고 언제 내다 팔고 어떻게 농장을 꾸릴까 계획이 서야 하죠. 서야.
근데 애 지금 어떻게 키웠어? 계획 없이. 우리 애가 지금 개만다 하잖아. 아 이런다. 걔는 내가 팔면 돈이 되는데 애는 이 팔 때도 아 애는 팔면 안 되지. 남편은 팔면 어떻게 되지? 남편 60 넘은 남편 있어요. 이제 혹 나이 드신 분 60 정도. 60은 나 60 정도 남편 우리나라 법을 바꾸면 좋겠어. 60년 먹은 남편 두 하나 주면 30 먹는 남편 두 개 주면 좋겠어. 하나는 돈 벌고 일시키고 하나는 가서 그거 시키고 좋죠. 이거 참쳐야 되는데. 야 이거 그래서 이게 남편은 팔아도 돼. 나는 팔도 뭐야. 아이는 천륜이에요. 남편은 인륜이에요. 인륜은 언제든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가정격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아이에 대한 그런 그 나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문제를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가정격리는 이렇습니다. 아이들, 내 가정에서 아이를 후족, 부지감이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부지런이지만 상세히 나오겠지만 아이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이는 뭐를 느껴야지 돼?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때리더라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돼. 이건 기술이에요. 제가 다르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는 세상살이가 조금 미숙하겠죠. 아이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실수 저지른 건 뭐예요?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잖아. 우리는 그때 후족을 하고 교육을 줘야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때 뭘로 줘요? 벌을 주고 잔소리하고 이 새끼 누구 닮았니? 내가 성형수술하고 갔으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의 존재는 항상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뭐예요? 스승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를 보면 어때요? 엄마는 애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애는 엄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아니, 옆집이 타주 말고 일산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타주 절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많이 헷갈려도 가끔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다 해가지고 아무리 감사 타주 절대 아니에요. 타주 피읍도 몰라 저는. 가나다라 마마 중에 아, 기업 이어 중에 피읍이 저는 없어요. 그 파자도 몰라요. 아, 금방 또 나오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위대한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목표 볼게요. 아,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사회 성원이 되는 데까지가 저희들의 가정교육 목표입니다. 지등 예체 기중에, 우리 교육이 있습니다. 지등 예체 기중에. 지식만 학교로 보내야 돼. 지식만. 학교 선생님들은 뭐예요? 교육 집단, 교육 전문가들이에요.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은 감히 학교 선생님한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학원 선생님은 어차피 기술자예요. 저도 학원을 많이 해봤지만. 학교 선생님은 위대하고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지식만 걸로 보내세요. 학교 선생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 있으면 학교 가서 따지세요. 아니, 학교, 아예 학교 근방에도 가지 마세요. 한 학기 마치면 학교 선생님한테 꽃이나 하나 보내고 편지나 하나 써주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정말 반응이 크네요. 감사합니다. 학기 전에도 보내지 마세요. 학교 끝나고 한 학기 끝나고 말 때 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나 가도 욕만 하세요. 학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등 예체기 중에 나머지를 어디서 키워야 돼? 가정에서 키워야 돼. 가정에서. 가정에서 품성 좋은 아이를 길러내야 이 아이가 훌륭해진다. 우리 모든 지금 그 뭐죠? 그 농업시대, 공업화시대, 정보화시대에서 정보 흘러넘치죠? 지식, 학교에서 안 배운 아이들 너무 잘 알죠? 인터넷에 우리 인간 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합니다. 그럼 지식까지 보고 사는 세계 될까? 아니에요. 단순히 대기업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 뽑는 아이들이 뭔가 하면 정보 취향 성격을 뽑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문제를 보는 거지. 맞죠? 그러면 좋은 정보는 어디로 흐를까? 품성 좋은 아이한테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성 어디서 길러내야 돼? 내 가정에서. 근데 뭐야? 우리는 저 새끼 누굴 닮았어? 누구 시점을 닮았어? 시아버지가 여자를 둘이 둘이 하는 게 인간도 떠버렸어.
우리 시아버지 맨날 술 먹을 때만 저 인간 떠버려 이렇게 가거든요. 네, 안 돼요. 내 아이는 위대하고 위대한 천재였다. 사회 구성원을 키워내야 그 아이가 그 아이 또래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걸 누가 길러내냐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석박사 딸 필요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아이한테 눈 맞춰주고 이렇게 좋죠? 눈 맞춰주고 웃어주고 정말 훌륭하다. 어쩌면 너 같은 아이가 나한테 태어났니? 최고의 행복이었단다. 한테 돌아서면 긴지하네. 아무리 듣다가 봐도 정복시키가 지금 아이씨 저거 아이참 요거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어요? 소파방정한 선생님. 1923년 5월 1일날 한 100년 정도 되나요? 그 전입니다. 그때 어린이날을 만들고 신문에 어린이날 선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5월 1일자네요. 그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하라는 게 나와요. 자, 어린이를 제대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으로 예우하라.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아이를 내려다 보지 말고 쳐다봐라. 존경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경어를 쓰고 늘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책망할 때 쉽게 쓱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주세요. 그러고 때리지 마세요. 100년 전에 우리한테 던졌습니다. 100년 전에 그분이 느꼈죠. 자, 요거 우리 지금 다 느끼죠? 요거 써서 파주시랑 하면 방정환이 몇 분이 나오는가 지금.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죠. 맞죠? 세상을 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나부터 나의 사상 가치를 이 세상에 반추하면 되는 거거든요. 몇 분이 걸렸나요? 제가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37. 아, 그래요? 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 뭐, 시간 뭐, 오바돼도 뭐, 대충 가서나 가도 됩니다. 딱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분 군지랑 제발 대경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큰애가 유시계가 태어나고, 둘째 무시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저도 참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지라. 제가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시대에, 모범한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항상 행복만 이야기하고 김천거시에서 저희 집이 그렇게 행복하기로 잘 그러니까 그 동네 선배는 게 형님 누나들이 시집갈 때 이 집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우리가 돈이 많았던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큰애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3살, 4살로 지금 누나하고 이야기가 토닥토닥하고 하니까 싸울 일이 있겠죠. 어느 날 내가 퇴근해서 보니까 작은 애도 울고 있고 큰 애도 울고 있고 애가만 울고 있느냐. 아씨 이거 이게 보는 거죠. 자, 아니 내가 했던 거지 보는 게 아니고 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야 이거 분위기 왜 이래 하니까 푹 이래 갔느냐. 그러니까 작은 애도 막 나한테 막 내쳐가 마지막이거든요. 요거는 애 때문에 힘들음이 미칠 것 같아요. 자, 아이를 혼내면 아이가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했죠. 그럼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는 기뻐져야 되지. 그걸 고쳤으니까. 그럼 운다는 건 뭐야? 방법이 다른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비슷한 데서 비슷하게 화를 내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게 비슷한 데 나는 화내지 않고 웃을 일인데 화를 푸르륵 내는 거야. 그때 여보 왜 화내 하니까 지금 화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가거든요. 아이들 계속 하고 아빠하고 나한테 와서 안겨서 울기도 하고 지방에 뭐 탁탁고 들어가기도 하고 전 막 마음이 너무 나빴어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이, 내 가정의 한 축이. 자고 제가 그 제 처하고 이랬으니까 제 가정이 내가 끊기지 않는 한 제 반쪽 축은 제 처의 영향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존경해야 될 제 아내가 울고 있고 아이도 운다면 방향이 틀렸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해도 아이에 대한 책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 제가 먼저 처가 놀러 갑니다. 그때 뭐 우리 가족도 놀러 가는데 일남 자매예요. 처가 식구도 다 교육자, 교관, 교장 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조카들 고만고만 하잖아요. 호텔에서 이제 우리는 놀러 나가고 그럼 장모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애들 6명, 7명 모아놓고 보는데 나는 그 가진 없다고 들었다 보니까 어디서 익숙하게 보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장모가 애를 혼내는 게 제 처하고 똑같은 거야. 아, 그러고 그분도 뭐 그렇다라고 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며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차가 에러 혼내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야. 빙의가 제가 와가지고 고생을 제가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대로 따라내는구나. 다시 뒤집어 보면 내 아이도 내 차를 닮을까 안 닮을까. 닮아요. 그러면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지금 행복도 느끼는 게 약간 행복해요. 조금 우리가 조금 불행을 느껴요. 앞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까 불행하게 살까. 자 약간 불편하죠. 행복을 못 느끼게 살까. 약간 불행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전체가 나죠. 자 그리고 우리 밑에 후배들은 우리보다도 먹고 살기가 더 힘들겠죠. 우리가 끌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엄마들의 역할입니다. 내 가정 경영 하나 나 하나 행복한 거 가지고 우리 미래가 끊어진다면 나는 목숨 걸고 해야지. 이게 육복기를 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모든 가정 경영이 지금 7%에 하죠. 5% 7% 7% 포기를 한대. 아이들이 해 조선이 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사과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아이 키우는 거 하나 가정 경영이 행복 하나 못 만들어졌다. 정말 미안하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했는 걸 배워서 그대로 아이들한테 옥죄어 들어가잖아요.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가 자살했더라고. 걔가 뭘 하나? 뭘 하겠어요? 제가 정말 웃기는 게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꿈을 조사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그날 보고 그거 보고 가슴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나고 미리 땡겨서 가는데. 1번, 공무원대.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2번, 건물 사서 임대업 하기. 이게 우리 꿈이야. 아이고. 미친 일 안 해요. 우리 때는 최소한 되든 안 되든 대통령 다 썼습니다. 각자 다 썼어요. 별도 적고 다 적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면서 바로 나오는 게 건물 사서 임대업 하자니. 이게 누가 가르쳤어요? 우리가 눈물이 제가 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직 왜 살았을까? 지금.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뭘 했을까요?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게 일본 부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있는 우리나라 책, 일본 책, 그 다음에 정말 답답하니까. 지금 나는 내 아이를 놓고 얘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해야 되는데 선배나 엄마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요? 1번 답이 뭔 줄 압니까? 놓으면 알아서 그러네. 다 들었죠 우리? 지 먹고 살 거 지가 가지고 나온다. 먹고 사 밥만 먹고 살면 우리 사는 거야. 저기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밥 먹고 똥 싸고 새끼 치고 다 하죠. 나 밥 먹고 똥 싸고 새끼 치고 다 해. 아, 애 놓고 죄송합니다. 아, 물어보고 갈걸. 방송용으로 갈까요? 그냥 하던 대로 갈까요? 그냥 하던 대로 다 왔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가라고 보내.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나의 가치가, 나의 행복감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송도 어린이집, 제가 송도 살거든요. 어린이 폭행 사건 연일 터져나오죠. 지금 터져나오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난다. 제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이 책 그때 온 거예요.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들어갔어요. 국회 오셔 말이죠. 내가 갔지. 내 말을 그래 합시다. 뭐 내가 찍어줬잖아. 내가 갑이잖아. 자 국회의원님 우리나라 지금 사건 터졌다. 지금이 기회다. 공론화 됐을 때 우리 방향 잡고 바로 잡자. 이때 올바른 방향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살아날 거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1번 CCTV 달자. 2번 감시감독 잘하자. 시험 칠 때 시험 어렵게 내자. 그 다음에 뭐예요? 월급 많이 주자. 이루어져요? CCTV 달자 할 때 저 한 대 때릴 뻔했습니다. 자, 아이 어린이집 교실에 CCTV 달아놔. 그러면 집에서 요새 휴대폰은 다 볼 수 있죠? 애가 휴대폰 카메라를 자주 안 보여. 그럼 엄마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어디 갔어요?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밥 먹다가 밥이 여기 묻었어. 선생님 애 얼굴에 밥 대주세요. 뭘 하고 있어요? 하겠죠? 아니 아이가 하겠죠? 국민 이가 시킨 작업이잖아. 그럼 또 하나 뭐예요? 한 달이 건너면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달이 건너면 유치원 선생, 학원 선생, 어린이집 선생, 학교 선생 얻는 집 없죠? 다를 뭐로 만들었어요? 법이 나오면서 잠재 범죄자. 선생님들을 지금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위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부로 내려갔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교육부 차관을 만나고 국장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지금. 지금 이게 터졌을 때 우리나라 방향 바로 잡자. 일본 꾸지 하나 더 갑시다. 제가 원고를 들고 갔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가니까 쫙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다는 게 우리 동네가 그때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한국의 장관. 장관이 장관님한테 해서 제가 네가 저만 빠르신다고 가니까 줄을 서서 나오도록 평상시에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그분들이 정말 탁월하다. 이 우리나라 다 아니죠. 학교 다 아니죠.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이 판권을 교육부로 넘기나요? 교육부에 넘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만화로 만들고 영상 애니메이션 만들고 다 만들어서 제가 뿌리겠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강의하기만 해주세요.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전국에 다 알리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뭘 했는 줄 압니까? 특혜가 된다. 니가 알아서요. 그 제가 지금 알아서 하자. 우리 지부장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내 IQ는 매뉴얼 하나 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니 새끼 니가 참. 니 아이 니가 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요? 전문가들이? 나는 지금 미친 것 같은데. 아이고 상처받아가지고 이야기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봐야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심각해요? 네. 아니야, 방금 나와. 여기 모인 것만 해도. 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이렇게 이중 바쁜 시간에 오늘 보니까 단풍도 지고, 뭐도 지고, 막걸리 하나 싸들고, 치가지고, 야야, 우리 산에 가보자. 수락산 가자, 도봉산 가자. 놀기 좋지. 안 가고 여기 왔잖아. 네. 지는데 만족. 그거는 나중에 봐도 돼. 수락산은 내년에도 있어. 근데 나의 사상 가치나 나의 행복을 지금 찾아야지.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뭐예요? 애국자입니다.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3.1운동, 8.15 지나가면 독립운동 했죠? 강국제 했죠? 어느 이후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강국을 맞이하셔야지. 여지껏은 지금 제가 우리 저 40대 50대니까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어요. 남에게 이끌려 살아왔어요. 자, 앞으로 제가 나이 더 늘겠죠. 이끌려 사라질까? 사회에 의해서 사육될까? 확률은 그렇다는 거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지부장님들 중심으로 공부 모임 만들고 책 읽기 모임 만들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IQ는 내 전문가다. 내가 다 키워봤잖아. 남자애 나보다 낫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파주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던져놓으세요. 감사 나와가지고. 지금 의무교육도 했잖아, 논평이요. 얼마나 수요층이 늘도. 내 강의할게요, 강의할게요. 두 시간만 배우면 다 배울 겁니다. 그러면 파주가 교육도시에서 의무이 깨어나는 거죠. 강의, 강사를 많이 줍니다. 좀 괜찮은 데 가면 한 시간 100만 원 줘요. 두 손 대면 300만 원 더 줍니다.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IQ는 교육 하나를 가지고 후배 엄마들한테 자,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렵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감동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가 나죠. 살다 보면 애를 혼낼 때 자, 요거 물어보고 애 혼 한 번도 혼 안 내본 사람 없죠? 그분이 있으면 나 집에 가야 돼. 내가 강의할 필요 없잖아. 그걸 강의해도 됩니다. 내가 기뻐서 화를 낼까? 쓸데를 나서 화를 낼까? 자, 화를 내면 우리가 피드백을 해봐야 돼.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러면 그 인간이 술을 먹으니까 며칠 됐다 또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지? 또 술 처먹으니까. 요거만 달라. 또 왜 화가 났지? 밤새도록 처먹으니까. 지금 우리 왜 화나는지 모르죠? 화를 짓을 하니까 화가 난다고. 그걸 다 하지. 그럼 화를 내면 내내 불행이잖아. 정말 웃기는 게 남편이 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 4시에 와가지고 나는 쓴찔려서 죽겠는데 그 다음날 좀 꼴도 뵈기 싫죠? 근데 남편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해요? 밥줘 하잖아. 여보 밥줘. 다 잊어먹고 나는 쓴찔러 죽겠는데 저 인간은 잊어먹고 지금 다른 지하대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냐고 지금.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자꾸 있는 거지. 하나는 이유를 보니까 계속 화를 내고 반다고 죽을 때까지 계속 행복 언제도 못 가더라. 여우와 포도에서 내가 여우가 되더라. 아, 저 행복은 내가 가까이 가지도 못할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피상적인 행복이다. 그러니까 뭐요? 딸이나 젊은 부부들이나 결혼할까요? 에휴, 살아봐라. 또 어때 대리 남편 정말 그 어디 부부 모임 가면 야, 뭐 남편 훌륭해 포기져야 하면 에이구 3일만 데리고 살아보지. 훌륭해 하면 누가 도움이 있어주라고 아 그래야 정말 행복해 좋아요 하면 되지. 그리고 좋은 사람인 줄 알잖아. 에이구 지가 데리고 살아보지. 내 인생에 피드백이 없는 거야. 웬다하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 전체 흐름이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매가 우리 어머니한테 도전식으로 가르쳐줬던 학교에서 똑같게 못벗어나는 거예요. 봤어야지. 새로운 세상. 진수승태 차례는 그걸 먹지 않고 여기에 정말 그 집밥만 먹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눈만 돌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읽어볼게요. 다섯 가지. 인간이 위대한 줄 모른다. 이게 지켜보지를 못하는 거야. 인간이 위대한 줄 알면 조금 지켜보면 좋아지겠죠. 지켜볼 힘이 없는 거예요. 치킨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이라든지 갔는데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때를 써. 그러면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야 집에 똑같은 거 있어. 막 달래기도 계속 때려서 대굴대굴 문들 부르면 사주죠. 사주고 뭐 무슨 이야기네. 아 저 새끼 하도 때를 써서 사줬다. 애가 때를 써서 사줬을까? 그걸 지켜보지 못한 엄마 집행하려고 사줬을까? 우리 솔직히 해주시라. 지가 지켜보지. 그리고 처음부터 안 사줬나며. 처음부터 단어가 어떤 게 뭘로 안 사줘야지. 뭔가에 분명한 기술이 나오고 결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를 뭐를 배워? 엄마는 뗐으면 이기네. 엄마나 저자가 뗐었잖아 지금. 지금 세월은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나라가 맑아진다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나옵니다. 책임질 소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뗐으면 버티면 내대로 가는 경우예요. 사주려면 처음부터 사주든지 안 사주든지 계속 끝까지 사주려면 처음부터 사주고 걔네의 성질 톡 까놓고 핑계 누구 핑계대? 저 새끼 때문에 누구 새끼인데 저 새끼인데 자기가 지켜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남편 술 먹는 거 남편 술 먹으면 그래서 왜 그래요? 내한테 출근 못할까봐 출근 못할까봐 그 성질 내요. 남편 출근 못하면 그날 월급만 돌아오니까 아침에 눈 떠고 갑니다. 뭐 남편 그 위장 베릴까봐 자기 배나 걱정하세요. 살이나 좀 빼고 그렇지. 남편 죽을 만하면요 병원 가서 3개월 있다 죽습니다. 술 단박에 끊습니다. 자기가 지켜보지 못하니까 쓰면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이 믿어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작년 재작년에 가수 타블로 아시죠? 템포도도 나왔습니다. 저 친구가 IQ 테스트를 했어요. 5분 만에 20문제를 풀어야지 돼. 근데 몇 문제를 풀나 3분 2분 만에 다 풀었어요. 서울대 아이들도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 IQ가 150, 160 정도가 돼요. 자, 요 4명 중에 누가 IQ, 나 3명 그러면, 누가 IQ 제일,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 아인슈타인? 이거 우유가 잘 못이야. 야, 애들 시험 보면, 그, 다음 중 틀린 것은, 가구가, 아니다, 침대가 가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네. 제가 학원에서 알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애들 다 틀리구나. 이 우유 때문에. 아, 우유 때문에 이거. 대퇴가 제일 높아요. 대퇴는 210이에요. 200이 넘으면 측정 불가합니다. 감히 측정을 못해요. 레어나도로 다빈치는 205 정도 돼요. 존 스튜어트빈 200 정도 됩니다. 200 넘으면 측정 불가해요. 아인슈타인은 170, 180 밖에 안 됩니다. 에디슨으로. 그러니까 연재 수준이에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 제 IQ가 우리 보통 100 정도 되죠. 그 아까 우리 계산서는 넘거든 우리 사촌 동생. 그럼 뭐 제가 IQ 두 살인가 알거든요. 끊임없이 세 살이나 오고요. 무슨 두 살이지? 세 살이 두 살이 세 살이네. 그러니까 보니까 형 나 세 살이야. 어떻게 세 살인데 그 89 지금 세 살이야. 끊임없이 세 살이야. 그 새끼도 세 살해. 그 세 살 동안 살아요. 근데 그 보신장 먹고 계산 잘합니다. 돈만 안 받아도 되지. 일반에 우리 100이라 칩시다. 근데 뇌과학자들이 일반인은 자기 뇌를 몇 프로 쓴다는 거예요? 3%에서 5% 쓴다. 연재는 5%에 8% 쓴다 하죠. 한번 볼게요. 내가 3% 쓸 때 100이에요. 이해가시나? 여기는 안 들었죠? 그럼 몇 프로 쓸 때 얼마 알아봐야 되겠지? 내가 3% 쓸 때 내가 100이라면 전체 다 있을 때 본래 IQ가 얼마 알아봐야 되겠죠? 한 번도 안 알아보셨지? 그러면 요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죠. 외향, 외향, 내향, 내향. 비와 비교.
3, 오랜만에 듣죠? 3대 100은 초등학교는 네모로 나옵니다. X 안 나요. 100대 네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외항, 외항, 내항, 양을 곱해요. 그러면 3X는 얼마가 돼요? 많이 되나요? 그럼 양분을 뭘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얼마가, X는 얼마가 돼요? 3,303. 우리 박수 쳐야 될까요? 인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IQ가 얼마예요? 3,333. 모두가 위대한 천재다. 괴테가 210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쉽게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괴테 혼자 60억 인구를 209라고 칩시다. 괴테 혼자가 200이에요. 자, 210이에요. 그럼 살면서 뭐 성공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60억 인구를 합한 그 군과 괴테 혼자하고 문제 해결을 누가 더 잘할까? 60억 인구가 더 잘할까? 괴테가 더 잘할까? 괴테가 더 잘합니다. 아이큐 1의 차이는 10의 몇 제곱이 차이가 납니다. 몇 제곱이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김연아 혼자하고 아사다마하고 천명하고 스케이트 타면 누가 1등해요? 김연아. 그럼 우리가 아이큐 3333이라면, 지금 내 아이는 표현만 안 되었지, 얘는 언제든지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끙끙거리고 집에 누워 있는 그 인간. 그게 실제 모습일까? 본래 모습은 어떨까? 위대하다. 언제든지 위대성이 나타난다. 바보 난 칭찬하면 좋아지는 경우 모든 것이 인간은 무한능력자. 여기 계신 분이 뭐예요? 이 인류를 구할 천재가 되는 겁니다. 이 박사 쟤는 그게 바로 가슴 경쟁의 기본 틀은 내가 훌륭하다. 내가 훌륭하다가 인정이 되어야 남이 훌륭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는 거예요. 너만 훌륭하세요, 너만 훌륭하세요, 너만 훌륭하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의 훌륭함, 내가 정말로 무한대의 천재였구나. 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였구나. 요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 홍익인가. 교육학으로 가면 뭐예요? 자, 반균. 됐나요? 이게, 교육부 장관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금 못해요. 자, 반균이 뭔가 몰라. 인간은 위대했더라. 플라톤 인간 아닌가요? 이데아. 모든 로고스, 최고의 끝점이 있는 거야. 나의 아이덴티티. 종교, 철학, 문학, 예술 끝에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드러나 보셨나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 문학가입니다. 여기도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이런 거. 여기 위대한 생명이다. 이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위대했구나. 지금 힘들어 보이는 건 뭐예요? 나의 위대성을 꺼내라는 신호였구나. 나의 반경이 잘못되었구나. 나에게 사랑과 감사를 꺼내라는 신호였지? 그 아이는 뭐예요? 나를 알려주는 위대한 스승이었구나. 내 남편도 위대했구나. 이렇게 본다면 지켜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데카르트 아시나요? 데카르트가 너무나 경작했어요. 너무나 아픕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요. 수학의 아버지고. 이분이 뭐를 했나 하면 초등학교 그때 살이 바뀌니까 아침 조회 때 이 사람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도 된다 했어요. 못 일어나니까. 학교 다닐 때도 6년, 7년 계속 아파서 기숙사에서 생활해요. 군대 가서도 뭔가 하면 장교로 갑니다. 군대 가서도 전쟁 중에도 막사 안에 누워있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받아줬고요. 군대장, 그 부모가 내 아이가 지금 맨날 아파 누워있다. 뭐라고 생각하네요? 어떡할까? 저 애 어떻게 해야 될까? 쟤 놔두고 내가 눈이나 가볼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모는 아니야. 넌 위대성이 있단다. 너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천재가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데카르트가 누워가지고 군대 침상에 누워가지고 천장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해. 저걸 어떻게 점을 찍지? X좌표, Y좌표, 함수가 거기서 나온다. 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지하철 탈 때 그 여기 파주형, 무선형 나오는 거 다 함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뭐지? 자판기 누르면 콜라 누르는데 사이드 안 나오죠? 1:1 대응 함수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가서 지하주차장에 콜라 줄? 무슨 줄? 지서대기 다 함수잖아요. 지금 우주선 날아간 거 다 하세요. 그 데카르트한테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니? 나는 누워서 생각하는 걸로 그걸 봤다. 근데 우리 팔이 수없이 보죠? 팔이 수없이 봤지? 나만 볼까? 우리 애는 보지? 근데 왜 걔는 왜 팔을 보고 좌표를 못 찍어? 함수 어렵다고 하네. 우리가 천재라고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하면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붕어빵을 사러 가요. 그럼 여기 1,000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숙표 있어. 그러면 1,000원짜리 줄까요? 100만원짜리 숙표 줄까요?
앵간하면 우리는 이 사회가 그게 뭔가 하면 성장 위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상위 1%만 이렇게 그것만 지식만 개발된 사람만 뽑으니까 삶의 천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것도 안 돼. 애 태어나면 뭐요? 뱃속에 들었을 때 내가 이빨이 쓰고 다 자빠져도 그 진통제도 안 묻잖아. 솔사도 안 묻잖아. 좋은 것만 보잖아. 탁 나가면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아직은 뭐예요? 뭐에 익숙해서 하지 마라 익숙해지지. 이게 딴 게 별로야. 능력 그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시대에 영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이 영웅이 돼. 어떤 누구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IQ 3333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 표준에 5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 제가 당에서 몇천 명 안 돼. 야, 몇천 등 안에 첫 들어보죠. 우리 전국 수능 할 때 천 등 안에 들어봤어요. 천 등 안 들어봤지? 오늘 천 등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박사 좋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이렇게 말라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중에 공산주의 다 망하죠. 중국은 그 경제로 돌아섰고 소련 붕괴됐고 북한 하나 남아있는데 전 세계가 북한 공산주의 하나 보고 벌벌 뜰까요? 북한 공산주의도 안 돼요.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흘러갈까? 민주주의 안에서 새로운 방향이 나와야 지금 여러분들은 천동설, 지동설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 왜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왜 사람을 죽여요? 왜 사람을 죽여요? 왜 종교생활을 그러지?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지구가 돌 때 태양을 중심, 지구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돌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 지구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중심이 교황이었지.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버리면 지구는 변방이 되고 거기에 사람은 더 변방이 되고 거기에 교황은 개꼬리에 맞춰서 문제마다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 죽이는 거야. 지금 민주주의가 끝이 나.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돌았었죠. 지금 핵가족이 붕괴되죠. 정말 붕괴점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고민 안 하는 것이 옷은 어제 갖고 어제도 내일 갖고 뭐 살다 보면 뭐 그렇지 뭐 옷이나 가을 됐는데 옷이나 좀 하나 꺼내볼까 내 상상 단풍 된다 하던데 가서 막걸리나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말로 나의 사상과 치료 가지고 이 세상을 구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한두 명의 영웅이 아니라 각자가 IQ 3303을 가지고 유명한 천재가 됩니다. 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무한 천재, 인간은 만능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능이 다 이겨냅니다. 자, 또 볼게요. 빨리 갈게요. 이제 한 40분 지났나요? 50분.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자, 일어난 일, 뭐, 애 키우는 거는 다 키웠죠. 이거 말고 돼. 일어난 사건의 본질을 모른다. 자, 우리 학원에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무심해가 성질이 빵 나가지고 가방을 키워 뒤져서 원장님 오늘 제가 오늘부터 나빠지네요. 왜 그래 하니까요. 엄마가요, 어제 학원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 가는데 밥도 안 주고 돈 주고 뭐 빵하고 우유 사 먹으래요. 봤어. 근데 얘가 오면서 엄마가 밥 먹었으니까 신경이 쓰이지. 그러니까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덮여서 먹는 거. 그걸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패가지고 방문을 열고 엄마 하니 가다가 걸려서 침대에 박수 났어. 엄마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갈까? 능체이 능가지 그러려고 지금 카드빚에 뭐해 지금 온대 카드빚 받아야 되고 단지급에 온대 지르고 아파트 할부도 안 끝나고 너 애기 지금 잘릴까 말까 하는 거 능가지 왜 그래?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정도의 차이만 나갑니다. 근데 아이한테는 뭐가 나갔어요? 사랑이 나갔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갔잖아요. 근데 엄마가 말로 잘라버렸지. 이 아이가 간디가 될지 회사 탈락지가 될지 대회사 순회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고 나서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가 안 돼. 아이는 엄마하고 이야기 안 되잖아. 엄마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엄마가 그날 뭐 아파서 누웠다고. 만약에 이게 파주에 그 유명한 가수, 요새 가수 누구 제일 좋아해요? 우리 때는 이성철이 어디 갔더라? 어디 가서 이성철이랑 이성철이 그 바로 제 바로 때 원하나 듣던데. 아, 그래서 뭐가 하는 거지? 성이 우리 안 돼요? 그 분이 여기 와서 무료 공연을 하고, 그날 서빙하는 사람이 강남에 쭉쭉빵빵한 애들이 와가지고, 무료 서빙을 한다. 그리고 그날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전화 다 해서 나오라. 그
눈 아픈 게 어디 다 있어? 뭔가 지금 짜증이 난다는 거거든요. 본질을 못 보는 경우야. 그래서 아이는 항상 일어난 이런 좋은 쪽으로 가라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더라. 내가 내 눈으로만 보더라. 그래서 반항은 뭐예요? 지금 남편이 나를 속을 썩이고 늦게 돌아오고 하는 걸 뭐예요? 여보 나 외로워요. 나 눈 좀 맞춰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너무 그리워요. 나 여보 세상이 무서워. 나 좀 봐줘. 신혼 때 우리 물러봐. 저 인간 또 저런다. 그때 저 인간을 못 만났더라면 똑같이가 또 조금 나이 들면 집에 가서 포장하지. 엄마 그때 나 물이 깎아서라도 말리지. 물이 깎아서라도 말리지. 집 나가 지가 살아놓고 사고 치라고 안 하고 뭔 소리 하느라고 지금. 그때 엄마가 무슨 소리예요? 어, 너부터 딸라봐라 이러고. 반항은 지금 가난하고 사업이 안 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사랑이 늘어났던 거예요. 누굴 봐야 되는데? 나한테 위대성이 늘어났다. 오! 찬스! 기회다! 내가 지금 만약에 찬스, 그게 나가야 된다. 그럼 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기회로 삼아야지. 어떻게 가야 되니? 얘야, 너 정말 대단하다. 국은 쏟았지만 어떻게 나도 생각 못한 게 그렇게 너한테서 나갔니? 너는 너 사랑 하나만으로, 오늘 이 행동 하나만으로 사회를 살아나고 능이 그것만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천재가, 사랑의 천재가 되겠지. 근데 뭐야? 이 새끼 가자. 또 하는 되는 이유, 자기가 많은 감정이 들 때만 좋다. 우리 애들 키워보면 우리 때 그랬잖아요. 수학여행가 뭐든 놀러가면 옷도 같이 입고. 우리 때는 또 비상전화망도 짰어요. 전화도 없는데 야 내가 안 가면 네가 여자가도 왜 짜나 몰라? 안 가면 거기서도 안 하는데 막 옷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렇게 하죠. 애들도 요즘 그런 거 놀러간다면 좋아하지고. 근데 엄마 옆에서 지나가는 한마디 다 그렇죠. 정말 엄마 대단해요. 공부를 그래라.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가고도 남는다. 잘 놀면 우리 유느님 있지, 유느님. 네. 잘 놀죠? 대학교 사람 다 데리고 놀잖아. 그 라인 들려고 지금 딴딴딴딴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뭘 원해요, 인생, 그지? 그죠? 아이는 항상 전쟁 안 하니까. 이래요. 여기도 나오네요. 뱀. 뱀 어때요? 뱀 징그러워요? 뱀 요새 못 본 사람도 있던데. 뱀이 징그러워요? 뱀 탐지 받는 사람은? 잡으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 뱀탕지까지 가지 말고 뱀 가서 벗겨서 몇 분 가방 만드는 사람은 뱀 잡으면 땡 잡는 거죠. 뱀을 가지고 뭐예요? 또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죠. 나의 생각이 어디 있냐? 교육의 틀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로 넘어가고요. 자, 우리 이야기할게요. 저번에 우리 학원에 한 애가 뭐예요? 한 애가 뭐라 했나 하면 이 수학 문제를 받았는데 막 치즈스가 잤다고 이렇게 얘가 쭈삐쭈삐해요. 내가 보고 제가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수학 문제를 제대로 좀 이렇게 하다가 막 책을 이렇게 꾹꾹 해왔어요. 뭐. 1번 얘가 풀다가 지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열심히 풀려고 이거 책을 찢었다. 2번 엄마가 너그럴거든 하고 때리치하면 찢어서 던졌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부를 못하면 아이들이 내 아이가 100점 둘 다 90점이 우선 초등학교 1학년 100점입니다. 90점 100점 맞다가 내 아이가 80점 70점 떨어지고 한 아이가 100점 맞았어. 그럼 아이들은 아 제가 대단하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새 보니까 어쩌다 그랬겠지. 그죠? 또 어떤 일이나 그러면 공부 못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애기잖아. 내가 빵뜬 놈 맞으면 남들 다 높여주잖아요. 얼마나 배려심 강하냐고. 내가 떨어지면 높아지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야 내 얘야. 성적이 떨어져서 애가 쭈삐쭈삐하는 건 지가 벌써 마음이 아픈 거잖아. 엄마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얘야 성적 떨어진 기분이 어떠니? 엄마 안 좋아요. 그래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지 한번 알아볼래? 같이 노력해볼래? 라고 시간을 두면 돼. 그러면 지가 문제 해결하면 나오면 돼요. 고민할 시간을 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미리 다 해주잖아. 학원 때리쳐, 학원 끊어 하면 얘는 좋지. 너무 좋아. 근데 아침에 가면 뭐야? 나 학원 가래. 학원 전화해가지고 얘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이런 것도 나오죠. 이렇게 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중요한 건 얘야. 미리 다 해주놓고 뭐래. 요즘 엄마는 웃긴 말이니까 미리 다 해줍니다. 해주놓고 뭐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안 나오면 미리 다 해주놓고 하니까 꼭 하고 싶은 마음이나 꿈이 없어집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야, 네가 그러면 시험도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면 평상시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마음도 한번 알아볼래? 그 아이도 마음 참 아팠겠구나. 그런 걸 네가 이해한다면 네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성격 던진 걸 몰라도 자기 평생에 지침자가 되죠.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 현명하지 못해서요. 나쁜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뭐가 안 좋다. 저번에 우리 학원에 또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집중력이 너무 없다고 이야기. 얘는 도대체 뭐 애를 옆에 놔두면 자기 애 한 게 아닌 것 같아. 애가 집중력도 없고 뭐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딱 하는 말 한마디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하면 잘 끝내. 제가 못한다고 꼭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했냐면 엄마의 정말 집중력이 없어요. 그때 애 입안에 보내고 어머니 얘 잘 때 밤에 잘 때 잠 잘 자야 할 게 잘 잤네. 자다 깨요. 계속 자야 하니까 잠은 잘 자야 해요. 얼마나 집중력이 높으냐고. 잠잘 때 한 번도 안 깨고 자잖아. 근데 엄마는 잘 자야 해서 자다 깨요. 왜요? 걱정이 많아서. 카드비 갚아야 되고 시댁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 욕 어떻게. 자기가 집중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야 그럼 아이 배려심이 높네요. 남편도 잘 자게. 남편 우리 인간은 기만 딱히 자면 자요. 뭐 30초 되면 자요. 야 남편 배려심 정말 좋으네요. 훌륭하네요. 왜 하냐. 만약에 남편이 아, 잘 때 눈 감고 자요, 눈 뜨고 자요 그러면 눈 감고 잔대. 당연히 눈 감고 자잖아요. 자 어머니 남편이 만약에 눈을 뜨고 자면 당신이 자다가 목말라가지고 했는데 남편 눈을 뜨고 있어. 얼마나 놀래? 당신 마음 편하다고 눈을 꼭 감고 자는 거야. 이게 배려심이 깊은 남편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막 전제해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야 그래. 네, 맞아요. 아이들 집중력 정말 강합니다. 엄마들이 집중력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말할까 저걸 말할까 이걸 만났다 옷을 입어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시작하고 나간다 30분 더 걸리죠. 야, 이런 거 내가 관심 문제가 되다. 되게 그렇죠. 아이고 엄마 나 뭐 하고 싶어요. 엄마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 하면 뭐요. 우리는 공부해나 대학 가고 남겨해나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건 뭐예요. 하고 싶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키워 어리죠? 그럼 하고 싶은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대개 말이나 표정으로 가죠. 여기 세상에 만들어진 원리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인간은 위대하다 이건 잘 알겠네요. 이거는 위대한 게 인간이셨다. 그럼 위대성을 어떻게 현실 생활에 행복하게 만들 거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건 뭐 하느냐고. 내 생활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대 물리학에서 보면 오늘 집에 가시면 이중설립 구조 쳐보세요. 이중설립 틀이란 얘기인거요. 그 양자역학자들이 하이젠베르그 보호 이런 분들이 이중설립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실험했던게 나와요. 마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동이 요거는 제가 오늘 따로 시간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세상은 파동으로 만들어진다 해요. 모든게 말로서 만들어진다 해요. 좀 쉬었다가 좀 지루해요. 괜찮아요? 예예. 네. 예. 저도 빨리 가야 되겠네. 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중설립구조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말로서 간다고 해요. 말은 말, 글, 표정이 다 말이에요. 우리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 아이한테 그 영향이 미칠까? 대개 우리 말로서 표현하죠. 그럼 말이 세상을 과연 만들어 가는지 아닌지, 세상을 바꾸는지 아닌지 제가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요 책에도 나와요. 손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금이 있어요. 금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가운데 손가락을 크게 한 번 내려보세요. 거기 갔죠? 갔나요? 네. 자, 제가 말로서 왼손 가운데 손가락 1cm 정도 길어지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만 가지고. 자, 요걸로 이렇게 내리세요, 손에. 자, 무릎에 이렇게 놓고, 손바닥에 하늘로 가게 만들고,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무릎에 놓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 제가 하는 멘트대로만 따라옵니다. 제가 하는 말대로만. 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쭉쭉 길어지는 상상을 하십니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라디오의 안테나처럼, 낚싯대처럼, 손오공의 일봉처럼 쭉쭉 길어지는 상상을 하십니다. 나는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앉아서 우주여행,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납니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쭉쭉 길어집니다. 이 건물을 뚫고 지나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다주시가 보이고 인진각이 보이고 한강도 보입니다. 세바나도 보이고 왼손과 오른손 손가락이 쭉쭉 길어집니다. 내가 다른 대한민국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 나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사람입니다. 쭉쭉 길어집니다. 태평양이 보이고 내가 사는 지구가 보이고 달이 보입니다. 나는 지구인입니다. 나는 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왼손과 오른손가락이 쭉쭉 길어집니다. 태양까지 밝은 태양이 보입니다. 환한 빛이 보입니다.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밝은,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고 오로지 좋은 나는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왼손과 오른손가락이 우주 끝까지 지구 끝까지 쭉쭉 길어집니다. 도가스를 지나서 우주 끝까지 지나갑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물을 드시고 자, 왼손과 이렇게 다시 비교해보세요. 자, 어때요? 네, 길어졌어요. 어때요?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길어지고 사람 들어 오실래요? 길어졌어요. 박수 드릴까요? 무엇이 놓으신가 하면 아, 손을 원래대로 또 돌려드릴게요. 자, 성경 여기까지 풀려달라고요. 아, 안 돼요. 자, 손을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예, 갖다 대어보세요. 됐나요? 신기하죠? 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운명에 나의 위대성이 말의 표현에 따라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써도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꿈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나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나온다. 여기 종교로 가면 말씀, 일체 유심조, 물리학으로 가면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늙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나라 너무나 어른합니다. 그래서 말을 좋은 말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써야 돼요. 항상 칭찬의 말, 감사의 말, 훌륭해요. 이런 말 쓰면 돼. 행복하기만 하기도 해도 내가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내 입에서 불평을 나가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그 우리 얼굴이 보면 까맣고 노랗고 하얗죠, 색깔이. 네. 입술만 빨개. 입술이 빨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지신호야. 제발 말 조심하라고. 말라갈 때 제발 빨간 거 보고 좀 함부로 나가지 말고 저 하시면은 내가 가방에 루즈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빨간 걸 가지고 다 왔다. 바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화가 난다는 거는 나의 본질이 화가 있어서 날까 화가 없어서 날까? 없어서 나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 내가 병에 걸려서 짜증이 나. 맞죠? 그러면 나의 본체가 원래 병덩어리라면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내가 건강하니까 병이 걸리니까 짜증이 나지. 화가 난다는 건 뭐요? 나한테 위대하고 착하고 좋은 것만 있으니까 나쁜 상황을 보고 하는 거야. 이 박수 쳐야 돼. 언제든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화는 없는 거예요. 화가 존재한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뭐예요? 마음바쁘지. 그래서 제가 한때 때려주라 했잖아요. 불행을 없애세요, 없애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세요. 불행은 아예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덜 나타난 것 뿐인 거지. 불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안 나타난 것 뿐인 거야. 행복을 말로 인정하면 돼. 아,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감사하구나. 웃어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사상 철학 체계가 호기 인간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갈게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9분 됐어요. 어, 그래요? 1시간 19분. 그러면 한 20분 남았나요?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0분 정도. 20분? 어. 자, 그럼 빨리 갈게요. 벌 주기. 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많이 주죠. 때리고, 모욕하고, 내쳐고, 옮기기. 집에서 다 했던 거요. 벌집이잖아, 벌집. 이거 육각해 갈걸. 자, 이렇게 다 때립니다. 때리고, 혼내고, 위협하고, 모욕 주고, 내쳐고, 옮기고. 위협하기. 자, 무관심. 야, 보니까, 우리 보니까 그, 대화를 2년 동안 포스트잇으로 하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 동네. 편지, 손편지로. 손편지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그 사람한테 아 좋겠다 하니까 포스트 막 붙여줬네. 차고 하고 이렇게 남편한테 할 말 다 붙여줬네.
당신 근래에 받은 손편지 중에 제일 좋은 내용이 임천. 요 며칠 전에 받은 게 뭐 있어요? 하니까 3일 전에 만났대. 내 아버지 재산에 같이 갈래. 이렇게 해서 나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인 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다. 자, 내가 나를 때렸어요. 때렸으면 우리가 책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쟤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지.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지 되죠. 그러고 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때리고 혼내고 요 벌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면죄부를 주잖아요. 이해가시나요? 내가 한 대 맞았어. 끝이야. 난 깜빡 갔다 왔잖아. 엄마가 잔소리 다 했잖아. 그 아이가 꽃이 피어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끊어야지. 이것을 끊지 못하는 난 우리 미래가 없는 거야. 일시키기. 이것만 한번 봐볼까요? 이거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더 교묘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에서 걸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거기 불법 유턴할 때가 생겼어. 신호를 잘 볼까? 경찰 있나 없나 볼까? 경찰 있나 없나 볼까? 나도 이런데 애 막 교육자거든요. 애를 오죽하겠어요. 더 교묘해지고 책임지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심코한 중에서 우리 가족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일시키기. 요거는 이거 상담했던 건데 중3 아이를 엄마가 계속 얘는 일도 못하고 정비 정돈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막 이야기해요. 요새 가정에서 애들한테 일시키기 잘 안 하죠. 잘 일 잘 안 시키지. 그게 안 시키는 거 볼까요? 개인이 성질 나가지고 애들 방문 열어보고 공부하는 학생이 세상 꼬라지게 뭐야? 빨리 치워놔. 이런 거 안 해요? 옷 꼬라지가 뭐야? 실을 둥글둥글. 정리해놔. 괜히 가방 뒤집어보고 6개월 전에 안 입자고 이렇게 공부한 새끼가 뭐야? 이런 거 하죠? 얘가 하도 잔소리가 이렇게 한다 했다가 하도 엄마가 뭐라 하니까 옆으로 착 나가가지고 엄마를 꼬라보면서 엄마! 하더라고. 착 때려보니까. 엄마 내가 한마디 할까 하더라고. 얘가 한 소리가. 엄마 냉동실 문 한번 열어볼까? 우리나라 미래 정말 없습니다. 이 참이래요. 그 순간에 엄마가 한 방에 남겨둔 거야. 엄마 냉동실 문 열어볼까? 그럼 뭐 열었을까? 브로콜이야. 이 애가 누구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옆집 아들이 배웠을까? 일시키는 일의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직장 못 잡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이 다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내가 볼게요. 그래서 벌을 시키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자, 벌을 이렇게 막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요. 시간만 버티면 아이들 우리 휴대폰 사주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아이 편하라고 사줬을까? 엄마 자기 편하라고 사줬을까? 엄마 편하라고. 성질 나서 삐었지. 그 다음에 출근할 때 주죠. 오늘 아이는 뭘 배워? 버티면 되네. 엄마한테 이기네. 나를 담보를 할 사람 아무도 없네.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갔잖아요. 명품 음식.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이 파괴가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요. 폭스바겐 아시죠? 지금 문제 생겼죠. 일본은, 일본하고 독일하고 둘 다 전쟁 전범 국가입니다. 일본은 좀 야비해요. 그 다음에 독일은 참 공명하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폭스바겐 사건 터졌죠? 미국의 대응 방식, 우리나라 대응 방식 같아요, 달라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이 나라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지,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아이들 초롱초롱초롱 눈빛을 정말로 이 아이가 건강하고 정의롭게 키워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것만 해보고 갈까요? 자,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모가 요즘 분노 조절 장치가 잘못돼서 사건들이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가 문제만 생기면 말을 안 하고 때리고 혼내더라. 얘는 뭐가 생겨내? 때리고 싶어 생겨내. 문제만 생기면 나는 뭘 해야 돼? 말을 안 하고 때리면 고생하면 되더라. 이걸 가르쳤잖아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분노 조절 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육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작 혼을 내고 아이를 벌어주는 건 뭐예요? 나 전달법이잖아. 내가 하고 사는 걸 아이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요? 우리는 잔소리하고 주관부원하고 교육을 할 때 벌로서 가잖아요. 맹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그 어디지 그 제사 지르는 데 갔다가 장사하는 데 갔다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공부 잘하더라. 파주에도 내 집 주변에 1km 반경 안에 학교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맹자 돼야지 지금. 지금 이집 아들 다 맹자예요. 그걸 다 맹자 엄마게?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맹자가 맹자 엄마가 아이를 뭐를 봤나 하면 3살 4살 때 끼키해봐야 한글 잘 쓰고 국어도 잘하고 그거밖에 본 거 없어요. 근데 아 쟤한테 천생기가 있구나 학자로 갈 거란 단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념이 있어서 그러고 나한테 맹자가 4살 때인가 5살 때 한글 떼고 인근 동네로 일산 등도로 이렇게 얘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얘가 아니지 그분이 가서 누구 잡고 하다가 밤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 아이들이 외국에나 유학이나 뭐 서울 같은 데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와 그리고 엄마가 밤에 어때요? 야 누가 때리더라 뭐 받는 김에 밥이나 먹고 가라 뭐 공부가 나냐 하기 싫으면 말아라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때 맹자 엄마는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맹자 엄마하고 노니까 엄마도 깜짝 놀라면 눈물이 나는 거야 애가 들어오니까. 근데 가위로 배를 쫙 자릅니다. 그 순간 애가 깜짝 놀라잖아. 무슨 이야기가 나면 엄마 자, 이 맹자가 얘야 배를 짜다가 칼로 가위로 자르면 쓸모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너도 공부하다가 그만둔다면 쓸모가 없다. 맹자가 보따리 싸고 울면서 갑니다. 밤, 그 밤에 맹자가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이게 나 정말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거.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거는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이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내 새끼 표정 보면 알아요. 뭐 다 아까 그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보면 알아요. 나 정말 안 되나봐. 나만 왜 그럴까? 얘도 그러잖아. 내 마음 나 아무도 몰라. 지금 어머니도 마음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안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설거지 하면 많이 나오잖아. 비어서 깨끗하게 설거지해주고 여보 와인 한잔 할까요? 깨끗하면 까까봤는데 저쪽 뭐 이래요. 제가 설거지 잘하거든요. 그래요. 펑펑 울고 싶죠. 울고 싶죠. 근데 붙잡고 울 사람 그 사람도 나보다 더 슬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손주건 그 잔세 끝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수 없는 지루함을 나타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심한말 해도 안 된다. 극단적인 폭력 요소 많이 사용하죠. 특히 부모 자녀 간에 상처는 안 돼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 우린 이럴 때 있었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돼야지 돼요. 이제 곧 들어갑니다. 자, 시간이 너무 앞에 너무 많이 갔나 보다. 1분 구제라는 구조는 인간의 본연을 위대하게 찾도록 하겠다. 1분 안에 끝이 납니다. 1부 2부로 나눠 있어요. 행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짧은 질문, 아이에 대한 다 하는 거예요. 자, 준비작용, 준비작업,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준비, 딱 요것만 하면 돼요. 언제. 가까이 오게 해서 손을 잡으면 돼. 그 다음에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마주쳐.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제차 고사할 때 요거, 그날 일로 눈을 마주치고 존댓말 고사합시다. 요게 일본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식당이 되든 차를 타고 가든 언제든지. 자, 그 다음 행위에 대한 인식 이렇습니다. 1분은 30초 안에 내가 화가 났으면 화가 났던 거 그대로 해도 돼. 짜증이 나면 짜증 나는 대로 격앙된 목소리 하면 돼요. 이거는 동생이 오빠가 동생을 때린 경우 네가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데 동생을 또 때렸구나. 엄마는 지금 기분이 나빠? 화가 나? 짜증이 나요? 네가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때린 것을 보면 네가 잊은 모양이구나. 이게 기포인트. 그전에 네가 잘못했다니까 뭐요? 아이가 잘못된 아이로 가죠. 근데 아이를 훌륭한데 잊었으니까 잊은 것만 내가 고치면 아이를 훌륭하게 가죠. 요게 뭐예요? 일부의 키포인트가 너가 깜빡 잊었구나. 요건 잊어보면 안 돼요. 아이를 혼내더라도 너는 깜빡 잊었구나. 내가 그릇을 깨면 안 되는데 그릇을 깨는 건 깜빡 잊었구나. 떠들면 안 되는 걸 보면 떠들면 네가 깜빡 잊었구나.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때는 표정 그대로만 하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돼요. 단 30초 안에. 아이가 눈을 잘 안 마주쳐요. 눈바하면 이렇게 하고 눈을 줄줄 흘러요. 대개 엄마들이 아이 눈을 보면 엄마 먼저 보라. 가슴이 부들부들 하거든 사실은. 엄마도 울고 애도 울고 다 그래요. 참에. 그래서 엄마가 1분 꾸지랑 해야지 하는 순간 내 화는 입이 가라앉아 있어요. 엄마 마음 수약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위대하니까 네가 이전 모양이구나 이것만 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나요? 손잡고 눈을 마주치고 1분이요. 눈 마주치고 잘 안 보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지호야 아빠는 할 계속 기다려야 돼. 소리 지르면 아빠 눈 좀 볼래? 하면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벼락 아껴야 눈물이 좀 흘러요. 네. 그럼 하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1분에 약간 격앙됐죠? 그
법을 가지고 표정을 약간 바꾸셔야지. 요건 뭔가 하면 분노 조절 장치를 바꾼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는 화가 지속되는 줄 알아. 화기 화났던 걸 집에 화난 사람들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가 왔어. 시어머니가 오면 덥석 지나겠다. 친정 엄마 엄마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 승진해서 여보세요 할까? 해서 여보세요 할까? 그럼 화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지. 괜히 잘 놀다가도 남편 없어도 일부러 화난 표정하고 있지. 이게 안 돼요. 화는 지속되는 거 화는 없다 했잖아 할까요? 지속되는 게 항상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분노 조절 장치를 아이한테 보여주는 위대한 작업을 제가 숨겨놨습니다. 이거 안 어렵죠? 싹 웃더니 더 괜한 표정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전된 질문으로 가요. 자, 내가 나한테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묻습니다.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동생을 때렸어요. 그릇을 깨었어요. 시끄러웠어요.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와요. 학원 빼먹었어요. 자, 네가 엄마 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엄마가 나를 꾸짖을까요? 또 가르칠까요? 혼을 낼까요? 엄마가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이유를 하는 걸 아니? 하면 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려고 이야기 나옵니다. 어떡해요? 빨리 협회하려고. 그럼 네가 동생한테 잘하는 거, 공부하는 거, 약속을 네가 가끔 있는구나 하고 엄마 잊지 않을게요 하면 자동으로 누가 나갈까? 안 하고 요때 내 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착하구나. 훌륭한 내 자식이란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뭐 너는 반드시 좋아질 거다. 그 성명은 뭔가 하면 말로 선언합니다. 엄마가 네가 잘하리라고 믿는단다. 더 중요한 거 아이들이 크면 엄마도 예전에는 위대했지만 서서 이웃집 아줌마처럼 똑같아 무겁게 갖다줘요. 지난해나 갖다줍니다. 엄마도 너를 위해 훌륭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구만. 그러고 나서 안아주는데 어렵나요? 자 이제 요게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엄마들 애들 엄마들 애들 엄마들 애들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는다. 눈을 마주치고 야 오늘 깨끗 잡았습니다. 야 이런 기회가 없는데. 자 엄마들 요거 인도가 돼.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눈을 마주치세요. 처음에 한번 눈 마주치. 자 남편한테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너는 힘을 빼고서 왜 남편한테 마주치 그렇게 봐. 눈을 요렇게 해가지고 자 같이 갑니다. 같이 주님께 엄마 들부터 시작. 엄마가 너를 왜 꾸짖고 있지? 동생을 때리기 때문에요. 네가 엄마가 이제 어떻게 될까? 아빠가 또 나를 가르칠게요. 엄마가 너를 주님이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 안아주고 내 사랑해 감사합니다. 대답해요. 네. 눈만 마주쳐도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 눈만 마주쳐도 벌써 내가 눈물이 난다면 왜 생각이 부딪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걸 우리가 이 사회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하고 스스로 칭찬받은 일을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20년을 했고요. 일본이나 유럽에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 역사를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뭐예요? 서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화해의 근원이 뭔가 하더라. 썩질 내는 뭔가 하더라. 그럼 남편하고도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제천의 집으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요. 자, 자기애를 1학년에 1급 문제로 했더니 막 애가 막 울더래. 두 번째가 하고 나니까. 그리고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떼지도 않았는데. 너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어요. 그럼 우리 22살이 지금 대우고 하셨는데 6살, 7살짜리 여자 자매 아이 장난 가지고 내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고집부리고 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야 근데 오늘 밤에 가서 해야지 싶어서 가보니까 애가 안 싸우더래. 그래서 한번 꾹 참고 빨리 써먹어야 되는데 꾹 참고 있다가 그 다음날 모르게 싸우게 펜딱 싶어가지고 애를 잡아 같이 하니까 애가 참 요 책에도 나와요. 책에도 나오는데 잘했어요. 근데 한 서너 번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애를 한대 때렸대. 근데 애가 하는 소리가 엄마 일본 꾸지라고 하면 왜 때리느냐고 실제 여기 책에 보면 적혀있어요. 아버지 스승이에요. 아이 눈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 눈 한번 쳐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는지. 자 요거 제가 요것도 선물 드릴 건데 하나는 책을 드렸고요. 하나는 제가 이거 좀 어색하죠. 이건 안 받을 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나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 밝게 만들 건가.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만들겠는가. 자, 이 얼굴은 나한테 붙어있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봐?
그러면 됐고요, 맞고요. 근데 자기 맘대로 인사 쓰느냐고. 내 거 아니야, 내 소유물 아니야. 왜 정말 지껏 자기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맘대로 울고라 푸르라 세상 여기 다 살아. 그러니까 악에 가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빵긋빵긋빵긋 웃어주고 손님을 주고 다 그렇단다. 지나가니 힘들어도 지나가더라. 힘내세요. 나한테 미대학교 나오는 거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훌륭해요. 대단해가면 되거든요. 그건 연습을 해야 되겠지.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감사노트를 치면 우리 생명사람운동본부가 만든 전국민 도덕성 후배 해로운동하는 자발견 프로그램 감사노트가 다 주어집니다. 무료로. 거기 보면 제일 첫 머리가 자신의 꿈을 다섯 번 적자. 지금 꿈을 찾으셔야지 돼요. 집을 넓히든 뭐가 되든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적자. 그 다음에 자기가 그날 잘했는 거, 친구가 잘했는 거. 제가 매달 주제를 바꿔요. 지난달에는, 지지난달에는 필요없는 물건 하나씩 버리기. 냉동실 물건 다 버리세요. 양말통 뒤집어 보세요. 보면 작년에 신던 그 세탁기 빵꾸라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버리시고요. 현관문 열어보면 우산해서 부츠하고 몇 개 됩니다. 안 신은 거 다 버리세요. 제가 매일 적게 만들어요. 그러고 내가 잘했는 일 하나씩 적게 만들고 남이 적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거는 타인이 했는 일에 칭찬 감사 댓글 달기. 이거 초중 고등학생들은 가르침 따로 열려요. 이걸 쓰면 제가 교육하고 작업을 해서 한 달에 20번 넘어가면 봉사 시간을 한 시간씩 다 하시기로 결정 다 끝났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작업 중이에요. 국방부에서 아이들이 이거 쓰면 포상회가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박수 쳐야 되세요. 다루시면 이 생각 오늘 들으신 사람들이 다 쓰시고요. 우리 그 맨날 형님 따로 만드세요. 제도 들어가서 항상 제 전화번호 남겨두셨다가 항상 전화하세요. 제가 다 상담해드립니다. 서로 또 하시고요. 공부 모임 만드시고 파주시를 오늘 모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꽃이 만드세요. 여기에 다리 놓고 뭐 놓고 뭐 놓고 해서 행복해진다고요. 그럼 서울시에 다 있는 서울시 사람도 정말 행복해야 되게 웃기지 말아라세요. 정말로 내가 행복을 봤을 때 내가 행복을 인정했어. 그때 파주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립군이 돼야지 돼. 누가 지금 누가 나 하나 18 지어놓고 살기도 바쁜데. 네,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돼야 되냐면 존경받는 이웃집 사회의를 돼야 돼. 지금 내가 재벌이 되고 석박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따라하잖아. 근데 이런 논리로 내가 감사하고 웃어주고 손대미를 주고 등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 지금 나도 따라가겠네. 이게 이웃집 영웅이 돼야지 되는군요. 이웃집 아줌의 영웅론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야. 내 가정의 주부가 행복해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까요? 석박사 따야 될까? 제가 박사 학위 다 줄까요? 박사보다 박사가 더 낫습니다. 다 줘주고 행복하게 웃어주고 웃는 게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 얼굴만 봐도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해요. 진짜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이거서 뭐 돈 내느냐. 여보 정말 훌륭해요. 내가 시어머니 보고 했나 봐요. 정말 좋아요. 속으로 올라오던 시어머니. 당신 좀 시어봤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당신 이런 면이 좋아요. 여보 우리 조아이 웃는 게 너무나 예뻐. 자 이제 저만 가지고 제가 정말 잘 살아갈 것 같아. 이러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근데 또 꼬물이 떡이 나한테 떨어지고 떡꼬물이 내 남편 떨어지는데 그 꼴보기 싫은 나도 안 해. 그럼 돼야 안 돼.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살리는 힘이가 돼야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웃으시고 저한테 눈빛 보내준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이 눈빛을 사회에 향해서 내가 기쁨을 보내고 웃음을 보내고 행복을 보낸다. 파수가 1등 보시면 돼요. 파주가 동물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깃발이 돼야지 돼. 내가 가서 깃발만 뽑는다면 그 동네 다 말해줘야 돼. 근데 우리 모임에 누구 오면 칙칙한 사람 있죠? 그 파주 사람 말고. 파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 비준가 뭐 이름인가. 파주 사람 내가 가기만 하면 그 동네가 정말 행복해진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또 하나. 나는 뭐가 돼야 돼? 나팔이 돼야 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훌륭해라.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것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나한테 미래한 천재성이 있어요. 이게 힘든가요? 여러분들이 기뻐야 돼야지. 나팔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 사회를 다 비춰주는 직직한데 다 받쳐주고 이 행복으로 이 세상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시간 들어서 시간 좀 오바됐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마음정보, 인터넷에서 마음정보 같은 거 제일 나와요. 오늘 팟빵도 꼭 들어보시고요. 제 유튜브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 모임이 되면 제가 주기적으로 와서 저희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드릴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이 돼야지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야지 돼요. 꼰대 말고. 정말 어른이 돼야지 돼요. 정말 파랗파다. 뭐 그 사람만 내가 가도 눈물이 날 정도. 그 사람만 하면 내가 모든 게 해결될 정도. 그 사람 품에 만기기만 한다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누구? 아, 그럼 여기 손잡히는 사람 있어요? 네? 손잡히는 사람. 아, 손잡을 더 봐야 되는 사람.